Hey guys, welcome back. So today we'll be watching Suitrisa episode 8 with Suga and Yeonjun and Taehyun from TXT. Now I have to say that I am a third generation K-pop lover, so I like, third generation idols, not fourth generations. Really, BTS like the last idol group that I really support. So I don't know too much about TXT or any other four generation idol group. Yeah, but let's get right into it. So I know for a fact TXT is BTS son, Hubei, right? Yeah, 자, 오늘의 게스트. 나 연준이야, 이거? 사진이? 끼를 한껏 부렸네. 이 친구들이 드디어 나오네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름, Tomorrow by Together, 연준. Tomorrow X Together. 인원 두 명. 직업, 열정과 야망이 빛나는 아티스트. 선배님, 저희 오픈 일부터. So I also don't really know their songs either. But I'm assuming this is their song that they're playing in the background. 예약해놓고 한참 기다렸는데 드디어 저희 차례 This is 지금 fast. 만나러 갑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Yes. 아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싸들고 왔냐? 바리 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Someone tell me what this song is because it sounds good. 앨범이야, 설마? Temptation. 또 포카가 전에. 왜 너, 왜 너야? Temptation? Temptation. 내왕입니다. 네, 아니, 앉아, 앉아. 아, 네. 활동 거의 끝나지 않았나? 아, 활동 네, 아예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인기가요에서. 아, 1위를 또. 웃었잖아요. 아, they got first place? 주기만 하고 5 years? They've been around for 5 years? 와우. 너 인기가요 MC야? 네. 그래서 좀 되게 의미가 남달랐어요. 이것도 서사가 있는 게 저희가 they've been around for that long? 1위 했을 때가 수빈이 형이 KBS에서 MC하고 있었고 그 하고 있었지. 또 이번 인기가요도 연준이 하고 있을 때 받아갔고. 아니 근데 뭐 서로 눈물이 좀 많아? 여기가 제일 저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아니 근데 한 명 정도 이런 우는 캐릭터도 필요하다. Isn't he the leader though? Yeonjun? Isn't he the leader? 아, 사실. Is it crybaby? 멤버들이 너무 눈물이 많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짠할 때가 좀 많더라고. 누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정국이. 아, 진짜요? Really? 옆에서 야 울어 그러면 울었었어요. 근데 저희 맨 처음에 I saw him quite a few times on a concert, but other than that, I thought it would be like Jimin or J-Hope, but. 오! 형 콘서트 영국 가이스 모스? 그때 형 웃었어요. 언제였지? 영포에 뭐 한국에서 체조했을 때? 네, 네 맞아요. 그때는 울만했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도 보면서 He did? 아, I think it's Isn't this the one that his parents was there or something? 이게 딱 보면 부모님이 딱 Oh, yes, parents 모였어요. 나 바로 앞에 있어. 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참았을 것 같아. 그날 어버이날. 어버이날이어서 절하시지 않았어. 절하는 노래.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네. 춤도 하나 있고. 네. 스타디움 아레나. 아,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되게. 네. 어때? 이 느낌이? 아, 너무 좋죠. 진짜 이제 자랑하고 싶어요. He reminds me of Jeongun from SHINee. Even the way he smiles. 아니 진짜 아레나 스타디움을 할수 있는 가수가 생각보다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랑을 해. 네, 저희도 작년 투어 돌았을 때 멤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게 사실 베뉴였어요. 되게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또 되게 처음으로 도는 거다 보니까 조그맣게 돌고 있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는 클럽부터 스타디움까지 가봤는데 클럽이요? 클럽에서 클럽에서 공연해봤어? 어? 진짜 그럼 클럽에서? 200명 들어가는 클럽. 아 진짜요? 우리 일본 200명 클럽. 근데 나는 웬만한 베뉴의 공연장은 다 They 해봤거든요. start off way small, like
가는 것도 The scale 우리가 다 들어가 봤던 곳이고 From 200 people to 50,000, 100,000 people 꼭 빠르게 큰 물론 뭐 조급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8-8을 아는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은 너네랑 우리밖에 맞죠? 맞아요 진짜 이게 짠한 얘기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뭐 알바도 못하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정식당 올라가면은 사이다 그 뚱캔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 물 물이랑 해서 물을 반반 섞으면 맛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좀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내가 공깃밥 반을 이렇게 보온통에 넣으면서 저녁에 와서 먹을게요 이랬던 게 나 기억나고 아 이제 반만 아침에 먹어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이브에서 나온 가수니까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A lot of us probably were not like aware how hard it is, right? To be a trainee? Oh, hearing all these stories, so heartbreaking 사실 연준이 형이나 저나 되게 헝그리한 마인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렇지, 헝그리 했지 그래서 나는 나의 이제 Tomorrow by Together의 첫 인상은 이제 삼성동에 우리가 회사가 있을 때 애들이 막 데뷔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대기하고 막 자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어릴 적이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야 사실 저희보다 형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도 했고 너무 드는 것도 저희는 덕분에 좋은 Yeah, of course, right? Because when BTS debuted, they're like the only idol group that Big Hit managed. And it's like a small company, right? Unlike JYP, SM, YG, right? But then when TXT debuted, they are considered BTS little brothers, right? Who base. So they probably get somewhat better treatment than BTS got when they debuted.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난 이제 내 첫인상을 못 들어봐가지고 형님 첫인상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형님 어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요? 근데 내 생각이 It was serious. 근데 너무 근데 좀 중간에 한번 마음 따뜻했던 게 형이 한번 이제 치킨 먹으라고 야 너희 치킨 좋아하냐? 이러고 들어왔다가 갖고 야 먹으라 이러고 딱 들어가셨었어 근데 그때 좀 설렜어요. 호비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좀 많이 그냥 갖다 주고 그냥 어디서 이제 보이면 그냥 사서 그냥 갖다 주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워낙 진짜 그때면 너도 10대 정도 아니었나?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집도 나와가지고 잘 먹지도 못해. He's turning red. 연습만 막 해. 아니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Tomorrow by Together 하면 방탄소년단 BTS의 동생.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쟤네들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That's what I just said. Ooh. 좋은 이렇게 시스템에서 일을 시작했겠네라고 하지만 나는 옆에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비교를 우리랑 하니까 그죠. 근데 나는 그 누구보다 Tomorrow by Together는 열정 있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f you guys want me to react to TXT. I'm kind of interested to see the music video now. 진짜 안 맞는 거는 안 싸우는 애들 진짜. 싸우는 게 얼마나 건강한 해결 방법인지. 맞아요. Yeah, if you like bottle everything inside and then explode one day and then it's just like over, right? Rather than like, you know, arguing a little bit here and there, being vocal about it, resolving the conflict, right? Otherwise, yeah, it wouldn't work. 처음 저희가 힘들었던 게 저희 멤버들이 너무 착하고 이래갖고 싸우는 거에 대한 그런 좀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착한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서 저도 그랬고. 아니 그럼 누구나 그렇지 사실. 근데 그만큼 아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봤기 때문에 가족 난 남준이 13년 동안 24시간 계속 붙어있어요 와 13년이야 내가 18살 때 올랐으니까 13년째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아까도 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남준이 almost half of its life 인사도 안 해 이제는 에이 뭐 이래 근데 너무 편한 거야 그냥 가족보다 오래 본 얘네 막 반스만 입고 댕기는 거 보는 거 아니야
Well. Are we not about to see one of your members in underwear? Maybe? JK? 그냥. 그러면 나는 오히려 또 다른 가족이 되지 않나.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 지금 너네가 겪고 있는. 또 전설의 연습생이었어. 아 진짜. 맨날 꼴찌한테 안 잘리는 애로 되겠어. Oh my god, what? Legendary for coming last, but never got kicked out. What the heck? 그렇지 말아, 아직 맨 밑에 민윤기가 적혀 있는데 얘는 안 잡아. 신동 형도 연습생이었어. 맞아요. 임남준, 나, 신동 형, 신동 형 이 세 명에서 이제 항상 꼴찌를. 네. 연준이 형은 진짜 그 어필 본인이 이렇게 맨날 물어봤던 게 거짓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진짜 제일 잘했고 그게 너 팩트였고 그냥 저도 지금 데뷔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준이 형밖에 없었던 게 진짜. 아, really? 그러니까. 저는 태연이 연생 때는. 어, 네, 한 잔 마시고. Wow, I keep drinking. Well, okay, the heading is saying, or the thumbnail is saying, good boy gone bad, not bad. So, what else I'm gonna pass though? 하여튼 너무 부족했고, 뭐 하여튼 다 부족했었지만, 나 너무 취했나 봐. Did he say he's a little drunk? 진짜. 노력도 재능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친구 같고 노력 재능이지. 네. 사실 제가 같은 멤버로서 같이 달려주는 멤버가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메이트. Okay, I don't know if he's normally look like that or he looks drunk. I can't tell. 그 팀에 되게 좋아. 그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못하면 얘도 못 달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왜? 좀 취했어요. 좀 취했어요. 형, 그 연락하는 형이 세 명 있어요. 형이랑 호비 형, 지민 형 이렇게 연락하는데. 아 지민도 연락하는구나. 내가 심심해서 그래. 심심한데 뭐 이렇게 후배들이랑 좀 이야기 좀 해볼까. 아니, 그게 심심한 거 말고는 사실 형은. Is he speak normally?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챙겨주시는 형이. 그러니까요, 진짜. 형밖에 없어요. 그냥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형한테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형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형 왜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세요? 약간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형이 우리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 누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 제가 뭔가 찍고 있어서가 아니라 형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심심하다. Trigger of BTS as a whole, like probably didn't have someone to tell them, right? Like they were the only idol group in their company, so they probably didn't have anyone to give advice and stuff like that. So now that they have a Hubei group, they could help with. Oh. 이건 사실 농담이고 그냥 좀. 우리는 선배가 없었잖아. 네. 선배가 없어. 우리 2013년에 데뷔해가지고 5년차라고 하면 17년까지지.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는 물어볼 데도 없었고. 2017년 처음으로 빌보드로 갔어. 첫 후배가 너네였고. 네. 그래서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 어허. 사실 이런 선배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찐으로 너무 감사하고 형한테. 네, 그랬었어요. Okay, does he always sound like this or he's drunk? I've never seen them, so I don't know if he always sound like this. 너무 감동이었어. 그 진짜 이 대인배라고 느껴지는 모먼트가 있잖아요. 시강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근데 본인은 해주잖아요.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자,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 이제 나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고 후배들. Let's get back to the Hubei's. Yeah. 이렇게 yeah, pass it on.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Oh. 아니 그런 상황들이 네. 나도 겪어봤다. So be kind to someone, so then be kind to others. 기회 한 번 주세요. 네,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죠, 당연히. 진심이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They must be really worried because he seems like he's really drunk.
왜냐면 이런 모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저희도 이번에 활동 끝나고 팀 미팅을 했거든요. 절대 세상에 당연한 거 없고 뭐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팀 미팅을 했거든요. 그게 연준이 형이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진짜 그때도 얘기했던 게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But he keep wanting to talk.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랑도 진심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모아분들께서 굉장히 왜 웃으세요? 아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근데 하여튼 아, 귀엽더라. 하여튼 제가 그냥 모든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Oh my god, Sugar is dying. 우리 동물라이트도 표정 꾸미는 뭡니까? 아 저는 이거 형 앞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들한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었어요. 형이랑 또 여섯 명 형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어요. 형이 사인하는데요? 이거 어떡하냐? 형 여기 해봐. 오 했어. 형 사인이 원래 이렇게 복잡했었나? 이거 연준이 형 사인이 아닌데? 나 모르겠다. 아우 너무 죽었다. 형이 진짜 많이 왔어. 이게 또 얘 어떡하냐? He passing out. Oh my god. 이 좀 많이 먹어. 모아한테 한마디 해. 모아 안녕. Oh, it's so cute. Oh my god. Wow. Wow, that was an interesting episode. I actually really enjoy it. Maybe I'll do some reactions for TXT in the future. We'll se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uys.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I'll see you in my next one. Bye.